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속죄해야 복을 빌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난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수백 년 동안 그 유태인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정착한 그런 케이스죠. 완전히 이탈리아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토리노 대학을 나오고, 이 1943년에 빨치산 조직 정의와 자유의 일원으로 파시스트 군에 대항하다가 이제 체포됩니다. 그리고 1944년 2월에 아우슈비츠로 이제 이감되게 되죠. 근데 거의 도착하자마자 한 10분 만에 선별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남자 96명, 여자 29명은 즉시 살해되지 않을 특권, 즉 그 자리에서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절멸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함께 열차를 타고 왔던 500명의 사람들은 그 즉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레비는 노동 가능한 20대 중반 이었기 때문에, 남성이었기 때문에 즉시 살해되지 않고 이제 그 거대한 화학 콤비나트에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어진 명령을 모두 실행하고 또 배급되는 음식만 먹고 수용소의 모든 규칙을 완전하게 지킬지라도 가장 오래 살아야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그 극도의 노동으로 또 혹사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해방된 사람들 중에 속하게 되죠. 한 7천 명 정도가 해방이 되는데 그건 많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11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집에 돌아왔고, 1947년부터 그가 아우슈비츠의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 중에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휴전, 뭐 주기율, 성형의 스파나, 지금 아니면 언제, 익사한 자와 구제된 자, 이런 책들을 출간하면서 이탈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 40년 동안 그가 줄곧 몰두한 그 화두가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건데,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동안 인간인 것에 죄가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원이던 자기가 인간,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증인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인간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인간의 잔인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도 그 고발하는 그 죄성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진정한 증인이 아니다. 우리는 눈속임이나 요령 혹은 행운에 의해서 심연의 바닥까지 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진정한 증인은 돌아와 증언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도 온갖 죄를 통해서 살아남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절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절망 때문에 결국 토리노의 한 아파트에서 1987년 4월 11일 투신해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그런 작가이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악마적인 본성이 있다면 피해자인 자기마저도 그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니까 도저히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절망, 인간 때문에 죄성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해자건 피해자이건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만약 가진 사람이건 갖지 못한 사람이건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아주 집요합니다. 인간의 근본을 다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속죄해야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속죄해야. 이것은 다윗이 자기 민족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인간됨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속죄의 필요성. 그것은 죄의 현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의 현존성.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지금 이방인 그 기부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그 현존을 보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망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다윗은요, 속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완전한 해결이 안 되면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끝까지 그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어마어마한 실세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지은 죄가 왕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범한 죄였죠. 그러나 그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현저하게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자기의 자녀들의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뿌렸던 그 죄의 씨앗이 세월이 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존하는 악으로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파괴시키고 지금 극단적으로 압살롬의 반란까지 일어나고 민족 전체가 두 쪽이 나서 싸우고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이 악이 현존하는 것, 이 죄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지금 왕으로서 평안하게 다시 복귀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기근이 또 3년이 드니까요. 그러면 뭔가 지금 이 악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근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 문제가 죄의 문제이 거예요. 죄를 어떻게 속죄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종이 될지라도 화평을 청해서 그 가운데 거했는데 분명히 화친 조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대우하기를 해놓고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죄를 지은 지는 지금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문제시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 죄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한 과거 사울 왕이 저지른 일, 모든 사람이 다 덮어놓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금 역사의 현실 속에 불쑥 튀어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덮어주지만 죄는 무서운 분출력을 가지고 천하 만민 가운데 다 그 죄를 폭로하고 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부온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동시에 사울 가문의 심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죄를 드러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가나안 땅이.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 거기는 기부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어 넣는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뭐 하나님께 뭐 조용히 회개하면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진 죄라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다 죽고 없는 상태예요. 가해자인 사울도 죽고 없는 상태인데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 죄의 현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유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속죄하지 않으면, 그 죄를 씻어내버리고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강력하게 그 시대의 비극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침묵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입을 막았다고 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표면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셔서 들춰내십니다. 기근의 심판은 죄를 지은 사울이 죽은 한참 후에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는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그동안 기브온 거민의 그런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 내전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 원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와중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평화시대 기근을 보내서라도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죄가 쉽게 덮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요,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무서운 이 압력으로 덮어두었던 그런 위선의 안반을 그 뚫고 폭발시키면서 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되면 너무 늦습니다. 죄의 영향력 앞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집니다.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그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아까 레비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피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축복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들추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나에게 가해한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원하던 시기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죄를 폭로시키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어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정말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거하지 못하고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울부짖는 눈물을 다 보고 계셔서 원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날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들추어서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십시오. 기부원 거민들처럼 아무도 편들어지지 않고 덮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현실화시키잖아요. 죄의 현존성,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반드시 씻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속죄의 근원이에요. 이것은 죄의 집요한 추적을 의미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요, 아주 근원부터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가장 공의롭게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 이 물음에 기부원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이 속죄의 근원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부원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지금 이 기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부원 사람들을 사울 왕과 그의 그 가문이 죽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은금을 준다고 한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해서 들춰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죽인 문제인데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죽인 사람들을 죽여서 근본적으로 공의롭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기본 거민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소수 사람들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에게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람의 자손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들을 그 피를 요구하고 있죠. 일곱 명의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다 그럽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그 중심지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매달겠다 그러거든요. 그 기브아가 어디냐? 사무엘상 15장 34절에 그 기브아가 어떤 곳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울의 집이 있는 곳, 그 고향에 가서 거기서 사울의 자손들의 목을 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아가 얼마나 악한 곳이냐면 사사시대에는 레위 사람의 첩을 그 사람들이 욕보이고 살해한 아주 잔인한 곳입니다.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악의 발원지에 가서 그 악의 뿌리를 지금 뽑아내겠다는 거죠. 지금 심판의
그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처절한 복수의 심판을 감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악이 남겨져 있는 한 피해자가 죽고 가해자가 죽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추는 영원히 달려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아주 근원을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는 속죄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다면 피해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 피해자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안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근원까지 가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씨앗을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뿌린 씨앗 그대로 사울 자손들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6절에 보면 그래서 죄를 피하라고, 재앙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신다 하려. 그래가지고 그대로 갚아주니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섞은 대로 섞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브온의 사건, 그들이 그렇게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나중에 그 근원까지 파헤쳐서 그대로 사울왕의 가족에게 기부화해서 그대로 갚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뿌리까지 찾아서 회개해서 그 재앙을 면하라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 만약에 그 회개가 없으면 결국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반드시 갚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위해서 공의를 희생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공의가 공의대로 시행이 돼야 은혜가 은혜일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공의가 시행이 되어야 그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뼈저린 회개예요. 참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미가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버리로다. 여기 보면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 충돌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명이 이르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을 다른 희생의 제물이 치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속죄의 근원,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죄를 추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속죄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완벽하게 시행된다면 그 죄를 완전하게 상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죄의 재물이 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가장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기브온 거민들의 억울한 일이 뭐였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죄가 없는데. 그런데 그 속죄를 위한 제물로 사울 왕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고 없으니까 사울 왕의 아들 두 명과 외손자 다섯 명이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는 사울이 짓고 왜 그의 아들 두 명과 외손자 다섯 명이 이 죄의 희생의 제물이 될까요? 여러분, 사울의 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기브온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들을 인종청소를 함으로 자기 후손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온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울의 그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사울의 후손들이 죄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이거. 그 사울이 지은 죄는 사울이 가장 아파할 만한, 또 사울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저지른 죄인데 그 후손들이 대가를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곧 무할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들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들이 이제 제물로 희생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제물이 드려지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마땅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우리의 죄는 이제 그 마땅한 제물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행동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그 지은 죄가 매일 일어나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그 지은 죄들을 다 상응한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우리 일생은 제사 지나다 끝날 거야. 제물 찾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상응하는 제물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고요.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고 한들 우리의 죄는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값이 되지가 않아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를 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죄를 속할 수 있거든요. 죄가 있는데 무슨 죄값을 치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매일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희생양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또 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배는 피 흘림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뤘기 때문에 다윗이요, 이제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비로소 장례식을 치러지고 그 조상의 묘에 안치가 돼요. 그 전까지 수십 년을 방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묘에 장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피 흘리는 희생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가를 치름으로 이제 다윗이 정정당당하게 사울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울을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도 그런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다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53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에 담당하셨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담당하는 그런 속죄의 제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할 때 그 속죄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레위가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찰을 가졌는데 자기 속에도 있는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속죄의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나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늘 죄를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 그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회개해봤자
니네 죄가 그렇게 큰데 용서받겠느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다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까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늘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해 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우리의 죄를 옮기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떼내기를 원하시는지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떼놔서 아주 깊은 바다에 던져놓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 모든 죄의 추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떨어지는, 죄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고 죄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길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하나님과 변론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고요. 그분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죄의 추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늘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